세자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경빈 자가입니다. 저하께서 배위되시면 저들이 경빈 자가는 살려줄 것 같습니까? 어머니가 폐서인이 되어 사사되는 걸 보고 싶다면 어디 한번 가서 고해보시지요. 저하께선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저하의 앞길을 막는 건 모두 제가 다 처리할 것입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. 못 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제발 그 아이들의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. 어찌 이리도 유약하십니까? 자고로 군주란 제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제 피붙이일지라도 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벗입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준 벗이란 말입니다. 다른 건 다 숙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. 그 아이들이 저하와 경빈 자가를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. 그 아이들이 찾고 있는 걸 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? 가짜 죄인이라도 만들어 아비의 복수를 했다 그리 여기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? 어찌 가짜 죄인을 만들 것인지요? 훈련대감이 중공전 지밀상군과 얘기하는 걸 엿들은 나인이 있습니다. 10년 전 폐수건의 일입니다. 그 둘이 엄수건의 초소에 비상을 넣은 것이 분명하니 그들이 강희찬을 죽이라 사주했다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? 증자는 있습니까? 증자는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렇지요. 이제야 정녕 군주다우십니다.